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시 경제적 효과는 얼마일까? 세계인의 축제인 2030년 세계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한국 부산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등 세 곳이 경쟁 중인데요. 최종 개최지는 28일 프랑스 파리 국제 박람회기구 BIE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 대표들의 익명 투표로 결정됩니다. 월드 엑스포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주요 3대 축제로 꼽히는데요. 국제 박람회기구가 공인하는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 인정 엑스포, 트리에날레 등이 있으며 월드 엑스포는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등록 엑스포입니다. 부산 엑스포가 개최지로 최종 선정될 경우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대장정의 막이 오를 예정인데요. 그동안 엑스포 개최국들 모두 경제성장, 기술발전, 인프라 개선 등 양적, 질적 발전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 만큼 한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부산 엑스포 유치 시 61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50만 명의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6개월간 전 세계 200여 개국 5천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석하여 4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8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2배, 2002년 월드컵의 4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월드엑스포는 개최국은 물론 참가국 역시 총체적인 상업 역량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경제적 수익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앞서 월드엑스포를 유치한 국가들 역시 수십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는데요.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2010년 상하이 엑스포는 192개국 7,400만 명이 관람객이 방문하여 11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며 2015년 밀라노 엑스포에선 53조 원의 경제 효과와 24만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으며 2020년 두바이 엑스포의 경우 코로나19 악재에도 불구하고 38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